영상도 보신 후에 좋아요,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. 수능 적중을 이야기하는 책이나 강의가 종종 있어. 종종 이런 이야기도 해. 아, 내 파이널 모의고사는 교수님들이 다 출제하고 인쇄가 들어간 후에 낸 거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모를 거야. 그러니까 이건 적중이 가능하다.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. 출제 들어가신 분들을 이야기를 내가 아름아름 들어보면은 출제 중에도 계속 모의고사 나온 것도 계속 보고 혹시라도 일치 적중해서 겹친다 그러면 다시 다 뒤집는데 당연하겠지. 너희들 생각해봐. 어떤 강사의 모의고사의 지문이 시험에 그대로 똑같이 나오잖아. 그러면 광고로 나오는 게 아니라 뉴스의 사건 사고면에 나와. 그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희망은 판매를 위해서 현혹적인 광고를 하는 거지 진짜 이거 그대로 이 지문들 달달달달 외우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. 그리고 또 사실 적중이라고 하려면 좀 한정된 분량을 내고 여기서 뭐가 나와야 그걸 적중이라고 그러지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걸 달마다 뭐 엄청 제시한 다음에 여기서 뭐가 똑같이 나왔어요 이러면 뭐 그렇게 적중하는 것도 대단한 걸 수도 있지만 애초에 너네가 다 소화하지도 못해서 기억도 못하는 것들 그렇게 많은 양 중에서 뭐가 나온다고 적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. 진짜로 너가 적중을 바란다면 이 책을 보길 바랄게. 왜 갑자기 책 광고냐고 생각이 들 거야. 책 광고가 맞긴 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. 이 책이 출간되고 2개년 연속 수능에 적중을 했어. 어떤 게? 개념들이. 2017학년도 수능에는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지문에 나와 있는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에 대한 개념 구도,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 책에 자세히 써놨었어. 이 책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수능이 나왔는데 어머 똑같이 나온 거야. 그래서 와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. 근데 난 이게 적중이 됐을 때 당연하게 생각했어. 왜냐하면 이 책은 학생들의 어휘력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만든 책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수능에 어떻게든 적중을 한번 시켜보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책이기도 해.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지문이란 게 보면은 각 분야별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들을 담기 마련이야. 대표적인 개념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기출지문으로 수도 없이 나와 있어. 수능뿐만이 아니라 리트 언어이해, PSAT 언어 논리 이런 지문들 보면은 이미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.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싹 망라해서 좀 흐름을 만들어서 주제별로 정리를 해두면 당연히 수능에서도 뭔가 하나씩 얻어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. 그게 2017학년도에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. 선험적이란 단어도 모른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. 이거 시험 지문으로 막 그렇게 자잘자잘하게 설명이 안 나와. 그냥 너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. 교양에 속한다고. 그러고 나서 2018학년도에 뭐가 적중했냐면은 환원이란 단어예요. 환원. 환원론, 환원주의. 왜냐면 이 단어가 시험에 뭐 수능, PSAT, 리트 다 자주 나오는데 국어 사전에 뜻이 제대로 안 나와. 근데 시험에 엄청 나오거든. 그래서 내가 이 뜻을 싹 정리를 해봤어. 쉽게 설명하면 이래. 전체가 부분의 합과 동일하다고 보는 게 환원주의적 입장이야. 전체를 이해하고 싶으면 조각조각 뜯어갖고 이것들을 이해하고 각자를 이해한 것들을 종합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. 이런 게 환원주의적 입장이고 이것과 반대된 입장은 뭐야?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지 않다. 부분의 합을 모은 것보다 전체는 더 크다. 이런 이야기야. 이런 개념들이 계속 시험에 나와. 적중이 될 수밖에 없어. 왜? 중요한 주제들을 담고 있고 출제자들이 여러 번 기출한 주제들을 내가 그냥 모은 것일 뿐이거든. 아주 재미있게. 그래서 2019학년도 수능에도 아마도 출제자들이 지금까지의 패턴 그대로 중요한 것들을 계속 내려고 하면 정말 뭐 밑도 끝도 들어본 적도 없는 세상에 한국에 뭐 번역도 안 된 이상한 질문을 내지 않는 다음에야 이런 기초적인 개념들은 아주 보편적인 각 학문마다 보편적인 것들이라서 여기에 적는 것들이 한두 개 정도 얻어 걸릴 수가 있다고. 너가 어휘력이 부족하다면 기초적인 어휘력을 채우는 용도로 또 문학 개념어가 부족하다면 기초적인 문학 개념을 익히는 용도로 마지막으로 너가 뭔가 진짜 수능에서 적중을 기대한다 그러면 그런 적중을 위한 용도로 이 책을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강력하게 추천을 해. 책장사 같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책장사 맞는데 이 책이 잘 팔릴 수 있는 근거는 뭐야? 진짜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일 거야. 그치? 정말 보면 알차고 국어 선생님들, 영어 선생님들마다 본 사람마다 다 좋다고 해. 한번 너도 보면서 아주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 되길 바랄게.